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강의하려고 하죠? 카티아죠? 예,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것,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 대상, 카티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카티아를 한다 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카티아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티아는 3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카티아의 이제 가장 깊은 본질이죠. 그림을 그리는 도구. 3차원적인 그림을 그리는 도구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그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그림은 분명히 현실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제작이 돼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화가 되는 거죠. 그걸 제품이라고 한다면 실제 제작해서 제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고요. 어떤 그림이냐? 뭐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겠죠. 풍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아이콘을 그릴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카티아는 기계를 그리는 툴입니다. 정리하면, 카티아는 제품화하기 위한 기계를 그리는 3차원적인 드로잉 툴, 그림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계를 그릴 때 쓴다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카티아를 한다는 것은 나는 기계 또는 기구 설계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물론 보통 거꾸로겠죠. 기계 설계를 하겠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먼저고, 그래서 CAD, 카티아를 배우려고 한다. 이제 이런 순서로 보통 카티아에 접근을 할 거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카티아를 먼저 배워서 기계 설계에 가려고 한다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과가 아니고 관련 학과 아니고 전혀 다른 과나 뭐 이런 쪽에서 카티아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제품화를 할, 실제 제작을 할 기계를 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카티아로 그리는 그림은 제작을 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카티아를 다루는 사람, 기계 설계자 또는 뭐 기구 설계자들은 그림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제작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제 카티아를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대학생들, 이제 초년병들을 보면 카티아의 어떤 매력,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카티아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흥미로움 때문에 카티아를 배워서 뭔가 설계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뭐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은 반드시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제작에 대한 역량이나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기계 또는 기구 설계자. 우리가 카티아를 배운다는 것, 카티아를 한다는 것은 기계 또는 기계 설계자가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첫걸음 또는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 좀 앞단에 있는 과정, 단계일 텐데, 결국 멀리 보면 나는 이제 제작, 설계,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을 기획, 또 그림을 그려서 제작, 그리고 제작은 이제 뭐 실제 가공하는 것까지 가공하는 거에서부터 조립, 하고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제품화해서 시험하고 실제 양산하고 이제 뭐 이런 총 프로세스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 안에 내가 기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티아를 한다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롤을 앞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 또는 실제로 일이 어떤지는 제가 다음 강의 때좀 설명을 드리고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카티아는 전투기를 개발,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이제 항공 강국이죠.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다스 항공에서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려내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분야에 특화가 많이 돼 있고 또 항공기 외형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럽고 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면을 그리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강력한 하고 또 쉽고 또 에러가 적은 그런 곡면 생성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티아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차별점이 뭐냐 했을 때 곡면 기능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툴들도 뭐 솔리드웍스나 크레오, 뭐, NX 뭐 이런 것들, 인벤터 이런 것도 뭐 곡면은 기본적으로 다 구현이 잘 구현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카티아는 이제 버전 1, 2, 3, 4, 5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업계 대부분은 이제 V5를 쓰고 있고 지금 제가 가르치려는 것, 가르쳐 드리려는 이 강의 또 V5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은 이제 3D Experience 버전입니다. 아마 R20 20, 2021년이니까 R2022가 아마 지금 최신 버전일 것 같은데 3D Experience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는 거. 항공 분야 그래서 3D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항공, 그리고 보잉, 다쏘항공, 에어버스 뭐 이런 쪽에서 다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V5를 배우시면 3D 익스피리언스 버전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와 V5의 차이. 3D Experience 버전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V5를 배우셔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카티아 인 기계 설계 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